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다음 달 초까지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조선일보에 밝혔습니다. 다음 달 초, 그러니까 12월 초까지 탈당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이겁니다. 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딸당이 된 민주당이 개과천선을 하고 본래의 민주당으로 돌아올 확률은 1%도 안 된다.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탈당을 할 경우에 국민의힘 입당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거 꽤 놀라운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월 초까지 민주당에 남을 것인지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상민 의원이 말을 하면서 민주당을 탈당을 하면은 네 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있다. 첫 번째는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는 것. 두 번째는 이준석 신당 쪽으로 합류하는 것. 세 번째는 제3지대에 머무는 것. 네 번째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보는 것. 이제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랬습니다.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네 가지를 다 거론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첫 번째가 국민의힘 입당입니다. 이것은 물밑에서 국민의힘 쪽하고 상당한 이야기가 이미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전 유성 지역구에서 5선, 5번 당선이 된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쪽으로 오면은 이건 우리 정치판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상민 의원이 조선일보하고 통화해서 네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탈당은 기정사실. 민주당을 떠난다. 여기는 당을 고쳤을 수 없다. 민주당이 변할 가능성은 1%도 안 된다. 이미 개딸당이 돼 있다. 따라서 나오는데 네 가지 선택지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국민의힘 입당. 그 다음이 이준석 신당. 그 다음이 제3지대. 아니면 이제 무소속.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진보고 보수고 이런 것들이 부질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소위 약발이 떨어졌습니다. 한국 정치의 과제는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상식, 이 상식을 후보 시절부터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상식과 원칙에 신뢰를 갖기 시작했다. 이런 뜻도 되겠지요. 이재명 사당화를 우려하는 의원들도 공천 받기 급급해서 납작 엎드린 채로 당에 맹종하고 있어 당내 동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떠나자.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친이낙연계, 친낙계에 있는 의원들 또는 뭐 비명계 또 여러 의원들 그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뿐 지금은 납작 엎드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바로 공천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명계 주류의 핵심 인사들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이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민주당을 혁신하고 혹은 민주당을 떠나고 이런 일들의 행동통일을 할 것으로 그렇게 일부 관측도 있었는데 그러나 함께하기 현재로서는 뭐 그런 약속을 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12월 초에 떠난다 이것은 12월 12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거든요. 그 이전에 민주당을 떠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여러분.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